신경이 죽으면 안 돼요. 그쵸. 이 신경이 죽는 순간 이 치아는 딱딱하게 굳어가요. 딱해지니까 나중에 잘 부러지게 되거든요. 사실 신경치료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안 네. 하는 게 무조건 좋죠. 고마우신 네.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이동환TV에 특별한 치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자, 민디씨 치과병원에 강정호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원장님 오실 때마다 진짜 이 치아의 본질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정말 재밌게 듣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치과에서 정말 하기 싫은 치료. 네. 바로 신경치료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신경치료 어떤가요? 그러니까 신경치료 하면 네. 사람들이 신경을 치료하는 거라 생각하니까 네. 신경을 살리는 건가? 네. 죽이는 건가? 예, 아마 혼돈되실 거예요. 네, 무서워요, 듣기만 해도. 네, 네. 그렇죠. 네. 일단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할 게, 네. 아까 치아가 이제 3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네. 걸 전에 네. 설명드렸잖아요. 네, 네, 네. 에나멜이 있고, 상아질이 있고, 치수. 치수. 네. 펄프라고 하거든요. 네, 네. 펄프, 치수는. 근데 우리가 신경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네. 혈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아질을 만드는 상아모세포라는 네. 세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신경도 있어요. 전에 설명드렸듯이 치아에 손상이 왔을 때 네. 즉 뭐 파절이 된다, 깨졌다, 네네. 또 충치가 왔다, 또 달아졌다 하면서 네. 상아질을 넘어서 신경까지 영향을 줬을 때 이 네. 신경이 마지막에는 죽어요. 그쵸. 예. 네. 이 전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급성 치수면 상태는 네. 원인을 제거하고 네. 복구를 하면 신경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살릴 수 있어요? 예, 살릴 수가 있어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가능한 한 살려야 돼요, 치아는. 그쵸. 신경이 죽으면 안 돼요. 그쵸. 이 신경이 죽는 순간 이 치아는 딱딱하게 굳어가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치수를 제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이 치수가 네. 드디어 죽어버렸을 때. 예, 유기물질이기 때문에 네. 얘들이 죽어버리면 모르겠어요. 빠져나갈 데가 없기 때문에 치근단, 그러니까 우리 치아 뿌리에 구멍이 있거든요. 그 바깥으로 염증이 빠져나가요. 아까 괴사된 조직들이. 그러면 뼈를 계속 녹이면서 그쵸. 퍼져나가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이게 뭐 며칠 사이에 이렇게 진행된 게 아니고 몇 달, 1년, 2년 이렇게 걸치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예. 그러면 점점점 뿌리 끝으로 괴사 조직과 염증이 빠져나가면 네. 뼈가 주변이 다 녹잖아요. 네, 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빠져나갈 데가 없으면 뼈를 뚫고 잇몸 바깥으로 나와요. 아이고. 그러면 증상은 어떻게 되냐면 잇몸이 개구리 배처럼 부풀어 오르네 해요. 그러다가 빵 하고 터져요. 그러면 그때 쌓여있던 고름이 한 번에 쭉 다 빠져나가요.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원인은 제거가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이게 싹 사라져요. 그러다가 또 몸이 안 좋아지거나 컨디션 안 좋으면 또 이게 계속 또 안에서 들어가요. 그러다 또 부풀어 올라요. 빵 터져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유, 그 정도면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근데 증상이 네.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아까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아이고. 네. 근데 입에서 좀 짭짜름한 냄새가 난다든지 왜 그냥 고름이 계속 빠져나오니까 짭조름한 냄새가 난다든지 하는 증상이 그럴 뿐이에요.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뼈가 녹을 대로 다 녹아서 네. 이를 나중에 뽑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그래서 신경 치료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이 펄프, 괴사된 신경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치료가 바로 신경 치료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째 다 드러내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 치료는 죽어가는 치아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네. 이를 살리는 치료고요. 멀쩡한 치아에다 신경 치료하면 이거는 과잉 치료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너무 남발이 됐어요, 옛날에. 안 해도 될 치아에 신경치료를 했던 거예요. 그거는 신경치료가 과잉치료가 돼버렸고 네. 오히려 이를 죽이는 치료였고요. 죽어가는 치아, 즉 괴사된 네. 신경에 대해서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은 이를 살리는 치료인 거예요. 필요 없는 걸 하면은 과잉진료라고 하셨잖아요. 네. 신경치료. 네. 요즘에 보면 또 신경치료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게 그러면 좀 남발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사실 신경치료가 쉬운 치료는 아니에요. 쉬운 치료 아니죠. 예, 그리고 외국에서는 굉장히 고가의 진료예요. 아, 네. 근관당 최소 5,60만 원, 뭐 100만 원도 받으니까. 그래요? 신경치료 하나 어금니 들어가면 몇백만 원이 나와요, 외국에서는. 외국에서는? 예, 근데 우리나라는 네. 보험이 돼 있어서 네. 몇만 원이 나와요. 그쵸, 그쵸. 예, 실적으로 돈을 버는 치료는 아니에요. 네네. 근데 신경치료 하고 나서 반드시 일을 많이 쉬우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때 보철이라는 이걸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신경치료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과잉진료를 할 수도 있는 거구나. 예.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거는 정말 부적절하고요. 네.
어떤 선생님이 많지는 않겠죠.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수가가 낮고 그다음에 환자를 너무 많이 보면서 대충 하게 되면 정확한 진료가 안 나와요. 그렇죠. 예, 접착 과정에서 뭐 오염이 생긴다든지 비정밀하지 않는다든지 하면은 뭐가 생긴다 했죠? 틈이 생겨. 틈이 생기고. 틈이 생기면 당연히 이물질 들어오면 세균 들어가고 시리거나 하는 증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충치가 재발되고. 이게 싫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듣게 되면 환자분들이 뭐라 하냐면 계속 이거 시큰거린데요 이상한데요 라고 호소하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치료를 잘못해 놓은 건데 환자들한테는 그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신경치료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럴 수도 있구나. 네. 그럼 결국 치료를 잘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셔야 될 치과 알아보실 때 제일 중요한 팁 중에 하나가 치료를 정말 잘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가격이 싼 데로 가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과잉 진료를 안 한 데를 가야 되고 이 진료가 무조건 싸다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이 진료에 대해서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치과를 고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사실 신경치료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안 하는 게 무조건 좋죠. 어쩔 수 없이 신경치료를 하게 되잖아요. 하고 나서 치아가 약해지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신경치료를 받았다. 신경치료를 했다는 것은 이미 이 치아가 손상이 많이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손상이 더 옵니다. 왜 그러냐면 치아에 구멍을 뚫어요, 이제. 가운데 큰 구멍을 뚫죠. 홀을 뚫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훨씬 더 약해져 있어요, 이제. 그리고 심지어 이제 신경을 제거하게 되면 이제 모든 영양 공급이 이제 끊기기 때문에 뿌석뿌석해져요. 그리고 굳어가요. 그렇게 굉장히 약한 구조물이 됐겠죠. 그 충격이 쉽게 깨지는 구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진료를 하냐면 이 구멍을 뚫었던 이 공간에는 또 치아랑 비슷한 재질로 메꿔줘야 되고요. 바깥층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한번 치아랑 비슷한 걸로 다시 한번 감싸줘야 돼요. NML 같은 걸로 감싸줘야 돼요. 근데 이제 과거는 바로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가운데에 넣는 것을 코어라고 해요. 코어를 주로 레진으로 그래서 하고요. 바깥층은 이가 깨지기 때문에 지르코니아라는 재료를 많이 썼어요. 딱딱하다는 거. 엄청 딱딱해요. 지르코니아는 너무너무 세요. 마모도도 너무너무 강하고 저희가 막 그 치아를 갈려고 잘 안 갈아지는 재료예요. 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치과의 90% 이상이 바로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제일 많이 해요. 하지만 꼭 좋은 방법은 아닌 게 지르코니아 크라운 역시도 이를 많이 깎아내고요. 나중에 안 그래도 비어있고 겉도 많이 깎아내니까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깨지는 게 아니라 치아 자체가 목이 댕강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끔찍해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어를 하고 이 겉면에다가도 가능한 한 이를 안 깎으면서 내 치아 에나멜과 비슷한 성분으로 덮어주는 게 가장 보존적이고 영양을 자기 치아를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항상 강조한 게 손상된 부위와 똑같은 재료를 채우는데 가능한 한 방법은 다른 데 손상 없이 가야 돼요. 근데 이걸 치료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우리가 충치만 없애야 되는데 그 외에도 많이 깎아요. 인내에도 많이 깎아내고요. 심각한 거는 크라운은 내 그 손상된 부분만 깎아낸 게 아니라 거의 치아의 70%를 깎아내버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수복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상된 부위만 채워놓으면 되는데 이거 채워놓으려고 다른 거를 다 깎아내면 데미지가 너무 크죠. 안 깎고 할 수 있는 방법. 가능한 일을 안 깎고. 안 깎고. 각각의 자기 소재, 그러니까 자기의 물성하고 같은 부분에 똑같은 소재를 대치를 해 놓으면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내 치아랑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제일 좋은 거네요. 그게 이념의 치료인데 치료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고난이도 기술이 들어가요. 정밀해야 돼요.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야 돼요. 얇게 만들어야 되는데 얇게 만드는 게 쉽게 깨지잖아요. 근데 붙이면 안 깨집니다. 정밀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접착 기술이에요. 접착 기술이 굉장히 얇게 완벽하게 결합이 되지 않으면 또 깨져요. 틈이 없이 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쉽게 예를 볼게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설명드리는 게 있는데 우리 종이는 쉽게 찢어지나요? 쉽게 안 찢어지나요? 찢어지죠. 쉽게 찢어지죠. 얇기 때문에. 근데 전화번호부 책은 찢어질까요? 안 찢어질까요? 그렇죠. 즉 두께가 두꺼워지면 찢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전화번호부 책에다가 이 종이 한 장을 풀로 붙였어요. 이 종이만 찢어낼 수 있나요?
아니죠. 못 짓죠. 못 짓죠. 풀로 붙였으면. 예, 네네.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 치아에 아무리 얇은 재료라 하더라도 정밀하게 해서 딱 붙여놓잖아요. 네. 그러면 그 얇은 판이 안 깨지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밖에서는 얇은 판이 깨지지만 네. 정밀하게 만들어서 완벽하게 결합을 시켜놔버리면 치아와 한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아까 전화번호 책과 종이가 한 덩어리가 된 것처럼 그래서 이걸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오해해왔던 게 이제 미니시라는 치료법이 각각 그 치아의 구성 성분에 맞게 얇게 만들어 왔는데 보통 암예만 한다 생각하신 거예요. 왜? 하고 나니까 보기 좋으니까 또 심미치료를 생각하시는 그게 아니고 어금니도 마찬가지로 손상된 부위, 즉 충치가 있는 부위에다가도 적용할 수가 있고 심지어 씻는 부위도 얇게 만들어도 안 깨지는 이유가 같은 성분으로 얇게 정밀하게 붙여서 했기 때문에 이가 손상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이제 그 치료 방법을 특허를 한 게 이름이 미니시 치료. 네, 거죠? 예. 네. 미니시 테크놀로지라고 하시던데. 아,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개발을 한 거고요. 테크놀로지는 회사에서 왜 그러냐면 이거는 소재 기술과 정밀 가공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법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거고요. 이걸 만들 수 있는 최첨단 장비나 기술, 또 소재 기술이 굉장히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이게 진행이 돼야 돼요. 예. 회사에서 이런 만든 솔루션 방법을 이제 병원이 가져다 쓰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강정 원장님 나오셔서 이 치과 치료의 그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기술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뭐 거의 치아와 비슷한 것까지 최소의 손상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많은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또 원장님 찾아뵙고 치과 관련한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